네, 대구의 뜨거운 날씨만큼 뜨거운 실력을 가진 에이스 선수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수 한번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 실력 가지고 계신다 들었어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대구고 예, 같이 선수로서 19회 졸업생 김일택입니다. 네, 김일택 선수. 이번에 1국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1국은 서울고등학교에서 주전들을 뺀 상태로 떴기 때문에 1국은 비록 이겼지만 2-3국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메시지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우리 선수들 벌써 11년째 시합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승부보다는 우리 그 대구고 팀워크를 가지고 최선의 수를 다해서 열심히 뛰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고 화이팅! 화이팅! 어느덧 중반 이상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구고와 서울고 32강전 1국의 제3국입니다. 네, 대구고의 김승환 선수, 86년에 입학을 했고 현재 바둑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1국 때 아주 잘 주셨어요. 네. 1국 때 아주 잘 주셔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 잘했죠?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은 뭘 해야 됩니다. 네. 무난하게 둬서는 절대 못 이기는 반대입니다. 네, 서울고의 이상배 선수입니다. 72년 입학을 하셨고요. 환갑이 넘으셨네요. 네. 네. 서울고의 또 다른 히든카드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네.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그 김일택 선수가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는데 네. 너무 잘 주시다가 마지막 다섯 수를 잘못 주셔가지고 지금은 너무 폐색이 짙어요. 한마디로 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제가 좀 죄송한데 대구고가 이 바둑을 이기려면 기적을 발휘해야 됩니다. 거의 지금. 네. 한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30집을 손해보고 나가셨어요. 예, 다섯 수를. 그전에는 거의 프로같이 두시다가 네. 마지막에 한 30집 정도 손해보고 나가셔가지고 이게 김승환 선수가 그거 안 됩니다. 눌러 막으면 다 죽은 건데 착각했네요. 이거 좀 죽은 거예요? 네. 아 뭔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실수가 네. 또 나오네요. 그거 모르고도 나가 들어갔나 본데 그거는 그냥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설상가상이죠 완전히 이건 사실상 거의 바둑이 끝났어요. 왜냐면 이돌이 지금 살아야 되고요. 지금 백이 이만큼을 보태준 거예요. 이만큼을 네. 근데 여기가 원래 백집이었잖아요. 이만큼이 거기를 이만큼 보태준 거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구고 너무 잘 도우다가 네. 그 몇 번의 실수 때문에 바둑이 조금 너무나 망가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원인은 여기를 갑자기 이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사실 팻감 쓸 때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팻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일단 바둑을 두려면 여길 가야 되는데요. 네. 그냥 흑이 그냥 지금은 너무 유리하니까 그런 이런 거 막으면 그냥 이겨 있는 거예요 바둑이. 예, 뭐 할 것도 없어요 뭐 더 어떻게. 네. 예, 그냥 두터워게. 그러니까 1국 때 정반대 그 대구고가 했던 전략으로 가면 됩니다. 네. 그냥 잡을 것도 안 잡고. 예, 그냥. 김승환 선수의 알파고전법으로. 예, 알파고전법으로 두면 네. 돼요. 근데 서울고 선수들이 1국 때 아주 아프게 당해봐가지고. 네. 아마 똑같이 갚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 네. 원래. 그렇게 당했으면 똑같이 이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맞아요. 그럴 확률이 네. 좀 있어요, 지금. 지금 중앙에 있는 백돌도 아직은 연결이 안 된다면 좀 걱정인데요. 아니, 지금 사실은 여기도 못 살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못 살아 있고 이것도 세 개가 지금 다 못 살아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이걸 두면 불리하면 이거 다 잡으러 가죠. 어떤 것을 잡으러 가겠는데 그냥 이런 걸 네. 막으면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번에는 서울고가 알파고 수법 쓰겠다 이거네요. 네. 네. 아니 이게 지금 이만큼을 갖다 그냥
자동 헌납을 했으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100집이었잖아요, 여기가. 네. 막 그러니까 한 30집은 제가 생각할 때 날린 겁니다. 이거. 네. 이거 뭐 지금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참 제가 방송 해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이 또 특급 너무 황당하셨나요? 네, 너무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이게... 할 말을 잃으셨네요. 할 말을 네. 보통 그리고 저 정도 되면 되게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네. 예, 어쩔 줄을 몰라셔야 되는데 그냥 뭐 당당하게 네, 나가시니까 충격도 예. 안 받으시고 네. 그래서 야 소주 한잔 드시러 가시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사실 바둑이 바둑 내용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에 대국호는 어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연습을 많이 하고 오지 않았나. 네. 네, 실수해도 흔들리지 말자. 네. 뭐 이런 연습을 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고교동문전을 처음 해설하는데 네, 네. 대학동문전은 제가 11년을 했는데 네. 고교동문전은 정말 처음 했거든요. 처음인데 네. 이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네. 같아요. 이 대학동문전에서는 네. 저 상황이 되면 벌써 선수가 얼굴이 거의 그 많이 심각해요. 네, 심각한, 집에 가고 싶다 예, 이런 얼굴이 딱 그렇죠. 얼굴에 있죠. 이미 그 검토실에 있는 그 동문들이 벌써 욕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못 가요 사실. 네. 그런데 고교동문전은 보니까 저러고 이제 검토실 가도 별로 문제 없나 보네요. 너무나 또 친한 사이다 보니까 네, 네,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다릅니다 느낌이. 네. 예, 지금은 더 부자 몸조심. 네. 야, 끊을 수가 없는 곳을 지켜가지고 지금. 야, 세상에 예, 여기를 끊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야, 네. 이거 정말 놀라워라. 여기 되면 이렇게 가지고 잡히지도 않는 걸 갖다가 네. 그걸 굳이 여기를 갖다가도 없어 지금. 네. 야, 정말. 네, 진짜 너무 지금 좋기 때문에 아 그래도 한번 형세를 점검을 해 볼까요? 약간 형 하기 부끄러우신가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오, 그렇죠. 오, 잘 뒀어요. 아, 백이 지금 네, 다시 이렇게 둬야 한 집도 안 납니다, 이거. 네. 이게 잘한 거고요. 이렇게 둬놓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신경 쓰이죠, 끊기는 게. 이렇게 이제 하나 밀어두고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둬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백이. 여기를 밀었다가는 여기를 지금 끊어가지고 잡으러 갈 판이에요 지금. 네. 이렇게도 잡으러 가겠네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사고 날 가능성이 좀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규 선수가 너무 이거 위축을 해가지고 두니까 예 김승환 선수가 이거 잘 둬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 밀면 여기 가면 이거 진짜 뭐 거의 진짜 좀 다 이겼던 봐도 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진짜 김승환 선수 이거 안 뒀으면 여기 약간 듣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훅이 잘못하면 걸릴 뻔했네요. 네. 네. 네, 지금 흑이 부자 몸조심의 기분에서 둔다면 깔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중앙에 흑이 아직은 확실하게 살아있지 못해서요. 지금요? 네. 예, 지금 좌변과 관련된. 예, 지금 그냥 여기 두면 살아있는 겁니다. 연결이에요. 네. 일단 끊기지가 않아요. 여기를 두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거기 두죠. 이게 네. 사람 심리가 이렇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뭔가 왔어요. 왔죠. 네. 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찬스.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마지막 찬스. 야 지금 벌써 왔습니다. 벌써 눈빛 보세요. 맞구나 하는 네, 얼굴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 억지는 억진데. 네. 억지는 억진데. 네, 사실 억지가 네. 통하는 것이 또 바둑 TV의 어떤 TV 바둑의 어떤 매력이라고 볼 네. 수도 있고요. 억지는 억진데 지금 뭐 그거 아니면 뭐 어차피 졌는데 뭐. 네. 억지가 있어요 지금 뭐 다 해봐야죠. 아 근데 좀 안 될 것 같네 느낌. 그냥 이거 두고 차라리 여기를 어딜 받으면. 여기를 두고 또 여기를 넘는다고 하면 아 가긴 가네요 역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바둑은 이미 개가로 갈 수가 없어요 바둑은
근데 딱 보니까 이걸 두고 냉정하게 여길 두면 흙이 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수가 안 보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 네. 제가 그 결말은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가 이상배 선수가 정말 어려우면 예. 네. 김영균 선수한테 넘기면 되는데 넘기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예. 넘기기에는. 네, 사실 그 수가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닌데 또 실전 심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들어갈 때 뭐라고 했겠어요 동문들이. 네. 야 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이겼어. 네.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앉아만 있으면. 그러면 진짜 앉아만 있는 수가 있다니까요. 네. 사실 이게 쉬운 상황이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긴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 네. 일단 느낌은 좋네요. 일단 그 느낌. 아, 아유. 네. 오, 김성원 선수가 이제. 일단 예, 물어보는 거는 예, 뭐 일단 괜찮습니다. 뭐가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쪽 한번 건드리고 저쪽 한번 건드리고. 예. 이게 왜냐면 이렇게 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그냥 받고 이걸 아까 산다고 할 때 그때 이걸 막아서 이쪽을 잡으러 가는 거죠. 아, 전체를 예, 왜냐면 여기 막으면 여기 끊어버리면 이게 지금 뚫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승부가 한번 돼요 지금. 불리하니까 뭔가를 지금 계속 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유리한 쪽 입장에서는 떨리죠. 네. 떨리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떨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승환 선수는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가서 야 그냥 하다 와라 야. 네. 그리고 왔을 거고 이상배 선수한테는 앉아만 있으면 돼. 이게 완전 느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동문전의 대국도를 보면 오히려 불리했었던 팀이 중반 이후에 시간도 부족하고 내용도 안 좋았던 팀이 역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많죠. 예. 자, 김승환 선수. 네, 일단은 될까요? 뭔가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예. 네. 네, 조금 술기를 여기선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은 뭐 만약 끊긴다면 흙이 자체로 살 수 있는 궁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개가로 조금 아직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렇게 두고 막 이득 보면서 지금. 이득 보자고 하면 뭐 무조건 지금 쫄아붙을 태세니까요 지금. 네. 예, 승부를 하네요. 결국은 네. 대가로는 안 된다. 예. 담궜습니다. 네. 한마디로 담궜습니다. 이게 담그면 상대가 이렇게 담구자고 나오면 이걸 이렇게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개 만들고 더 이상. 다시 유턴하지 못하게 아예 뿌리를 딱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이득을 예, 취하고 시작해야 돼요. 예, 네. 나중에 되면 이거 두면 100% 상대 뻔하면 이거 누가 두겠어요 이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 다 해서 예,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100도 끊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흙이 놓은 자리로 끊었으면 어땠을까요? 아 근데 여기를 두면요. 네. 이걸 두고 이렇게 끊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찝히는 게 약간 또 신경 쓰이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네. 그거나 그거나. 어차피 지금 백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약간은 때를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된다고 보고 두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아니면 어차피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이게 참 사람 심리가 묘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냥 앉아 있으면 돼. 앉아 있으면 돼가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아요. 그러면 아 앉아 있으라고만 했는데 수가 안 보이네. 네. 예, 그래서 자꾸만 또 시계를 확인을 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되는데 들어와 봤더니 시간은 20분 남아 있고 네. 시간은 안 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1국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네. 이게 또 마지막 3국이에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지면 우리는 또 1년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바둑이 한 판을 지더라도 그 한 판이 한 열 판 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냉정하게 보자고요. 지금 이제 가능성 이게 뭐 좀 최악의 가능성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자, 이상민 선수가 사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네. 아는 게 사는 게 안 보이면 안 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김영규 선수한테 넘겨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잔여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상민 선수는 저게 이제 그 3분이 페널티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14분 30초 남은 거예요. 네. 그럼 14분 30초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김영균 선수한테 한 3분은 남겨준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상배 선수가 쓸 수 있는 시간은 11분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건데. 네. 최악의 경우에. 네. 지금 11분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이 상황은. 그러니까 몇 분 안에는 못 나오거든요. 네. 예,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네. 뭐 타임 한 다음에. 나 김용규라고 바꿀게요. 이게 안 네,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지금 중반전에 메시지가 왔는데 6분 남았대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이상배 선수는 예. 기다릴까요? 예, 그냥 눈을 감으시는 게 네. 그냥 눈 잠시 감고 명상을, 예, 하시고. 명상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예. 네. 왜냐하면 우리 팀이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전인 거죠. 작전인 거예요. 네. 예, 그냥 나도 둘 수 있는데 네. 100%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우리 김영규한테 맡길게. 이것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김승환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지면은 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뭔가 해보겠다 이런 거죠. 왜냐면 6분을 보냈다? 그러면 11분 남고 3분 페널티 빼도 8분 남으니까 김영규 선수가 다 둘 수 있거든요. 오, 네. 야, 이상배 안 두실 선수. 것 같네요. 네. 네, 안 두실 것 같은데요. 예. 이 서울고가 왜 결승을 3번 올라간지는 알겠습니다. 결승을 연이어서 지금 두 번 올라간 줄 알겠습니다. 네네. 아, 작전이 잘 걸리는군요. 네. 사실 전략이 중요하니까요. 네, 실력을 떠나서 전략마저 잘 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심리적으로 본인이 이제 어쩌다가 저 방송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두고 싶어요. 그렇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우리 팀이 멋진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가 멋져야 돼요, 사실은. 네. 누구나 그래요. 네. 예. 우리 팀이 져도 내가 멋지면 그만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네. 모든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 나는 안 멋져도 되는데 우리 팀이 이겨도 된다고 하면 그게 강팀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전 그런 팀을 많이 못 봤어요. 사실. 네. 어 근데 두셨어요. 야. 예, 얼른 두죠. 예. 네. 선수 바꿀까 봐. 예. 나도 잘도 이런 거 보여줘야 예, 되니까요. 예, 그런 거죠. 네. 예. 이미 근데 살았네. 오. 이미 살았네요. 두면 아까 이거 둬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네. 치면 살았죠. 네, 쉽게 연결을 하네요. 아, 이거는 이상배 선수 선에서 해결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 하나 단수 한 방 또 짭짤한 거 하나 치고. 네, 단수 칠 때가 또 기분이 네, 나빠요. 이어야 네. 되는데 그때 이거 쏙 두면 100% 살았습니다. 이건 네. 대구고 정말 지방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올라왔을 텐데요. 네, 오늘 세 번째 판 유리했던 흐름에서 지게 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바둑은 그냥 뭐 그냥 김일택 선수가 그 뭐 다 잘 두셨어요. 네. 다 잘 두셨는데 마지막에 네. 한 다섯 수 그것만 아니면 정말 아 이렇게 바둑을 잘 둘 수 있나 제가 네.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대구가 정말 대단하다는데 그 마지막 다섯 수에 그냥 갑자기 그냥 이게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네. 이걸 뭐 어떻게 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네. 무슨 야 이건 뭐 감동도 한 순간이고 실망도 한 순간이어가지고 이게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려운 장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그 실수만 안 하면 된다는 그런 각오예요. 네. 근데 사실 동문전에서의 실수는 어떤 실수의 난이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 동문전에 출전한 선수의 기준에서 난이도가 지금 높은 상황인가요? 낮은 상황인가요?
대학 동문전하고 제가 그냥 굳이 비교를 하면은 네. 예, 대학 동문전이 조금 더 수준이 그 높으세요. 예, 네, 예. 네. 아무 선수도 더 많으니까요. 네, 예. 그렇죠. 고교 동문보다는 대학 선 대학 동문이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네, 예, 실제로. 왜냐면 이제 거쳐서 오는 거니까 고교는 더 많잖아요. 그쵸. 근데 대학은 더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학을 많이 가는 거니까 네. 당연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대학 동문이. 네. 예. 안 두실 기세입니다. 예. 아, 저는 이거 보고 네. 아, 이거만큼은 대학 동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나은가요? 넘기기. 아, 넘기기. 아, 우리 팀 선수한테 네. 믿고 넘기기. 야, 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신뢰가 건데. 깔려 예, 있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진짜 어려운 게 왜냐면 저기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네. 자기가 많이 두고 좀 멋지게 하고 나오고 싶지 누가 그냥 기다리고 있겠어요, 저기서. 그렇죠. 우리 팀이 이기더라도 내가 빛을 발해야지 다른 선수가 빛을 발하면 약간 좀 아쉽잖아요. 유명한 네. 얘기예요. 네. 팀은 져도 내가 잘하면 된다는 게 네.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어땠냐면 네. 바둥은 선수 교체. 어떻게 돼 상관없어요. 본인이 많이 두고 나오시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 뒷선수는 할 게 없어요. 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네. 네. 어우, 진짜 안 두고. 네. 네. 그럴 작정이신가 봅니다. 네. 김영균 선수한테 맡기기. 네. 서울고등학교의 필승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네, 작전이 완전히 걸려요. 김승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맥 빠지죠. 네. 뭔가 느낌이 왔는데. 네. 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도주지 네. 막 이런 느낌. 지금 온 것 같은데 안 두니까 이제 상대가. 네. 아, 바둑은 안 두는 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과연 서울고의 이 무시무시한 작전이 통할 것인지. 10, 9, 8. 안 두시죠? 어, 한상도 네. 선수. 6, 5, 4, 3, 2, 1. 네, 지금 흐름이라면 큰 변화 없이 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서울고가 이번에 승리하면요. 제가 볼 때는 MVP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네, 종반전에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